오늘 목표하고 있는 나물 지난번에 초에 봤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지금 갑니다. 네. 와, 단풍치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네요. 네, 이 친구입니다. 여기도 한 친구가 이렇게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두 개 있으니까 하나 그럼 채취해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잎이 하나가 더 놔두고 요 친구는 잎이 이렇게 한 장이 더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꺾어줍니다. 네, 이 친구가 바로 참나물입니다. 네, 진짜 나물. 예, 참, 으뜸, 참나물입니다. 예, 참자가 들어가는 나물 중에서 그 첫 번째 나물, 예, 참나물입니다. 옆에도 이렇게 어린 순들이 아직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참나물 두 번째 친구입니다. 네, 나물 이름에 정말 참자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친구가 바로 참자가 들어가는 나물입니다. 이렇게 벌써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채취해 주시면 되는데 네, 어떻게 보면 꼭 잎이 다섯 장 같은데 요 잎이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둘 셋입니다. 네, 요거는 이렇게 셋으로 보이네요. 네, 이 나물도 바로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나물. 이 친구가 바로 참반디나물입니다. 네, 이쪽 옆에도 이렇게 벌써 올라왔습니다. 네, 이렇게 꼭 참나물 종류하고 비슷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참반디나물입니다. 네,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나만 뜯어볼까요? 네, 여기 잎을 하나 놔두고 이렇게 대를 꺾었습니다. 네, 참반디나물입니다. 그늘에서 자라서 키가 훌쩍 컸는데요. 네, 세 번째 참이 들어가는 나물. 네, 이렇게 나물입니다. 매끈하게 줄기는 털이 없지만은 잎은 이렇게 흰 털이 이렇게 송송 있고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뒷면은 그냥 하얗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나물 중에 또 가장 흔하지만 향도 좋고 맛있는 나물. 네, 세 번째는 치나물 중에서도 참치입니다. 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를 참치라고 얘기합니다. 아시죠? 네, 치나물 참치. 이 친구는 부들부들합니다. 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향이 여기서도 나는 것 같습니다. 네, 치나물입니다. 옆에 옹기종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 참치였습니다. 네, 아이고,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. 고지에. 멋진 친구인데요. 이렇게
세로로 자주색 줄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배가 지금은 한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. 예. 이 앞면은 이렇습니다. 여기 삼지창 모양이 끝에 이렇게 있고 세로 줄이 있고 여기 중간에는 점이 없는 제가 알고 있는 참이 들어가는 나무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. 이 뒷면은 이렇습니다. 네, 세로 줄이 자주색 줄이 선명하게 들어갔는데요. 지난번에 이렇게 채취한 것인데 다시 이렇게 줄기가 올라왔습니다. 네, 이 친구는 또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. 아우, 멋진 참단기입니다. 참단기. 단기 중에서도 참단기. 일본 외단기가 아닌 우리나라 참단기입니다. 자연산. 해발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랍니다. 습기가 좀 있는지요. 엄지에 좀 많이 자랍니다. 마지막으로 참단기. 이야, 여기는 습기가 있는 바인데요. 이 계곡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 단기가 소복히 지금 있네요. 손이 하나도 타지 않은 단기입니다. 옆부터 이렇게 단기가 보이는데요. 여기 개체만 해도 한 20개체 정도 돼 보입니다. 저기 바위 위쪽까지 다 단기입니다.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. 와, 이 단기 지금 잎이 이렇게 큽니다. 옆에도 이쪽에는 좀 가시던 뿔이 있는데요. 그러면 단기 조금 채취해서 또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네,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. 이런 친구들은 부드럽습니다. 이 친구도 여기 이 친구도 세력이 강한데요. 이 친구는 잎이 연합니다. 요 엽순을 한번 따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채취했습니다. 오늘은 참이 들어가는 네 가지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